하루 24시간, 그 24시간 중에 9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레슨을 해야 했고, 그리고 밀린 공부가 많이 있어서 또 밀린 공부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말씀과 또 기도를 생활을 했어야 했고, 그 가운데서 또 시합을 나가려면 최소한 훈련해야 될 양과 훈련될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음식을 또 조절해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면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낮잠을 한 20분 정도 차에서 항상 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었고, 그러니까 알게 됐었고, 깨울 따라 됐었고, 먹던지 마시던지 자던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저의 육체인데, 튼튼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루하루 눈물 없이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도로 항상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시간에 또 공부를 또 꾸준히 했었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면서 시합을 준비했었는데, 좋은 성적은 낸 적이 없어요. 좋은 성적은 못 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고, 즐겁게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서로 같이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루하루 저를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5년 전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